네, 안녕하세요. 달새뉴 필름입니다. 오늘 과학 진행해 볼 거고요. 오늘은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인데요. 과학자처럼 탐구 해 볼까요? 몇 차시냐면 2차시예요. 왜 이래? 배터리가 없어요. 끊기지 않겠지? 2차시고요. 과학 교과서는 12쪽, 13쪽을 할 거고요. 12, 13쪽을 할 거고, 실험 관찰은 여기 나온 것처럼 7쪽, 8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문제의식 가설 설정을 지난 시간에 해봤어요. 문제의식 어떤 거예요? 빵을 봤는데 아빠는 햇님한테 놨는데 더 빨리 발효가 되더라. 잘 되더라. 그래서 혹시 온도랑 상관 있는 게 아닐까? 따뜻한 곳에 놓은 것이 더 빨리 발효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가설 설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변인 통제를 할 거예요. 재영이는 자신의 빵 반죽이 발효되지 않은 까닭은 빵 반죽을 차가운 곳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잘 발효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죠. 재영이네 모둠이 세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실험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봅시다. 일단, 달라져야 할 것이 뭐예요? 차가운 곳, 따뜻한 곳, 이거 말고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은 온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같아야겠죠.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설계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변인 통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실험을 할까?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 생각해보고, 실험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준비물은 무엇인가? 실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효모액을 넣은 시험관을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 각각 담가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다르게 해야 할 것이에요. 그쵸? 다르게 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같아야 되겠죠. 효모가 발효한 정도를 측정하려면 무엇을 측정해야 할까? 만약 아마 이만한 실험관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효모를 넣고, 이게 차가운 물이고 따뜻한 물에 있는, 얘가 이제 발효가 되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를 한번 보면 되겠죠. 우리 모둠에서 세운 실험 계획을 이야기해보고 고쳐야 할 부분을 수정해봅시다. 실험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효모와 설탕을 물에 녹여서 효모액을 만들고 시험관에 넣은 뒤 시험관을 어디와 어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 각각 담그고 발효한 정도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고, 나머지는 같게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네요. 그리고 이제 같게 해야 할 조건은 시험관에 넣을 효모액의 양. 무슨 말이냐면, 시험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효모 이만큼 넣고 하나는 이만큼 넣으면 안 되잖아. 얼만큼 변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비커에 넣을 물의 양도 마찬가지죠. 시험관의 종류와 크기. 시험관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이만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실험 시간과 실험 장소. 왜냐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했어. 그럼 좀 추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정하게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찰하거나 측정할 것은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효모액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아래 볼게요. 실험 계획을 세울 때 가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중요한 거죠.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정하죠. 재영이네 모둠은 시험관에 담근 물의 온도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게 해서 변인을 통제해서 실험한다고 했어요. 만약 두 가지 이상 조건이 다르게 되면 결과가 뭐 때문에 다 이게 실험이 결과가 이렇게 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실험 조건을 정하고 나면은 실험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준비물, 실험 과정, 모든 구성원의 역할 등을 정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했으니까 실험 관찰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설 지난 시간에 세워봤어요. 잠깐만요, 선생님은 타이핑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두통이 있어서 가설입니다. 가설은 효모는 어떨 것이다. 차가운 곳보다 어디서? 곳보다 따뜻한 왜 이렇게 야 이거 왜 따뜻 아이고야 곳에서 더 잘 뭐 할 것이다 발효 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큰일인 게 그림으로 그리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큰 비커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래다가 물을 집어넣으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마법 도구를 좀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그리는 이 그림은 똑같은 거예요. 그쵸? 이거 복사는 할 수 없나? 복사? 이렇게 하고 얘를 움직이지 말고 복사. 복사 안 돼? 복사? 복사 된다. 대박. 복사하기. 그러면 복사했으면 붙여넣어야 될 거 아니야. 붙여넣기. 오 신기해 신기해. 붙여넣기도 됐네요. 이렇게 그림을 두 개 두 개를 그렸고 아 그럼 완벽하게 이거 다 그린 다음에 복사하면 되겠다. 일단 얘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이제 시험관을 넣어야 되잖아요. 시험관은 블랙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시험관은 블랙으로 아니 이럴 필요는 없고요. 색상 채우기를 꺼야지. 그리고 아 얘 자꾸 왜 네모로 되는 거야. 네모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 자꾸 네모가 되냐. 아니 뭐 네모라 하지 뭐. 얘가 시험관이 뭐 위에가 이렇게 동글맹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은 좀 두껍게 뭐 이렇게 물이 들어가겠지. 물이 들어가고 이 아래 효모액은 색깔을 어떻게 넣을까. 효모액 색깔 좀 약간 갈색 느낌. 그지? 여기는 갈색인데 이만큼 이제 효모액이 차이는 거예요. 효모액이 효모액이 차이는 겁니다. 효모액이 차 있고 그리고 약간 시험관을 이렇게 그냥 시험관을 넣으면 시험관이 쓰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관을 안 쓰러질 수 있는 시험관 대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시험관 대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어이구야 5%밖에 안 남았네. 그 안에 이거를 다 끝낼 수 있을까? 시험관 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넘어지게 하는 시험관 대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 된 거 아닌가? 자 얘를 복사를 한번 해봐야지.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오, 야 신기하다. 이런 기능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할지 설명을 하려면 있잖아. 일단은 좀 블랙으로 해볼까요? 시험관. 이 친구들은 다 시험. 아, 이 친구가 시험관이 아니구나. 얘가 시험관이죠. 얘가 시험관이고요.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시험관 대예요. 시험관을 지지할 수 있는 시험관 대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효모액입니다. 얘는 효모액이고 그리고 지금 예쁘게 안 됐지만 색깔을 좀 잠깐만요. 색깔을 뭐 이렇게 한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다 물이에요. 여기가 물이야.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물이고요. 그리고 효모에게 부피를 측정한다. 효모에게 부피를 측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 차이점을 둬야죠. 여기는 이제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몇 도로 할까요? 20도씨로 하고, 여긴 따뜻한 물. 몇 도로 할 거냐면, 뭐 40도씨 정도로 해보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뭐, 물, 효모, 설탕. 이걸 섞어서 넣는 거죠. 효모액을 만들 거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찾고 그 방법을 정해봅시다. 뭐 다르게 해야 할 조건 당연히 뭐겠어요? 물의 온도죠. 물의 온도인데. 그리고 방법은, 아, 이거 좀더 줄이자. 20도랑 40도면 너무 별로 티가 안날것 같아. 20도 하지 말고 뭐 거의 한 4도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좀더 얇게 해야겠다. 차가운 물은 4도씨고, 그리고 따뜻한 물은 40도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맞춰줄 게 뭐가 있냐면, 좀더 불편한데, 효모액의 양. 효모액의 양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한 5ml 정도로 할 거고, 그다음에 비커에 넣을 물의 양은 얼만큼 할 거냐면 400ml를 넣겠습니다. 400ml 넣고, 그다음에 시험관의 종류와 크기. 시험관의 종류와 크기는, 시험관 눈금이 있어야 지금 할수 있겠죠? 그래서 눈금이 있는 시험관이라고 할게요. 눈금이 있는, 자, 시험관이고 길이는 30ml짜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 시간은 얼마나 할까요? 오래 하나 안 해도 될것 같은데, 15분으로 할 거고, 그리고 장소는 교실에서 진행을 할게요. 실험을 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해야 할 것을 정해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당연히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효모액의 부피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효모약 아니고요, 부피를 측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 뒤에도 할게 있죠. 뒤에는 이제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하고서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시간이 될래나? 준비물 한번 정하면, 일단 비커를 맨 처음에 그 제작을, 효모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커 작은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 50ml 짜리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설탕이 있어요. 물 필요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설탕과 효모가 필요하죠. 그리고 두 개를 섞어야 되니까 약숟가락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약숟가락 두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유리막대 빙빙 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포이트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시험관, 아까 눈금이 있는 거 쓴다 그랬죠? 눈금이 있는 시험관 몇 미리짜리였냐면 30ml짜리 두 개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험관대. 시험관대는 아까 그 말했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비커는 큰거 있어야 되겠죠? 물 400ml씩 넣는다 했으니까 얘는 500ml짜리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가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4도씨라 했죠. 이거 잘 4도씨짜리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되겠죠.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40도씨짜리 있어야 됩니다. 40도씨짜리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열용 시험관대 두 개 있어야 되고 초시계도 있어야 되겠죠? 15분 동안 진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실험용 장갑도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실험 과정을 보면 일단 첫 번째 효모액 만드는 게 먼저죠. 자, 비커에 물 한 20ml랑 설탕 두 숟가락, 그리고 또 효모 두 숟가락을 넣고 뭘로 저어요? 유리막대로 젓죠. 유리막대로 저어서 뭘 만들어요? 효모액을 만든다. 만들고 나서, 아니 만단다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일단은 효모액을 이제 그 시험관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스포이트를 이용해야겠죠.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눈금이 있는 시험관 두 개에 효모액을 얼마씩 각각 5ml씩 넣는다. 그리고 세 번째, 비커 큰 거 500ml짜리, 그쵸? 500ml짜리 큰 거 두 개에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각각 얼마씩 넣는다 그랬어요? 400ml씩 넣는다 했지, 그쵸? 400, 아이 왜 이래, 400ml씩 씩 아니고요 씩 넣고 가열용 시험관대를 걸친다. 4번은 이제 가열용 시험관대에 넣고서 시험관대에 이제 그 아까 위에서 한 얘 이름 뭐야, 시험관 두 개를 각각 담그고 나서 그리고 발생하는 변화를 관찰한다. 그리고 15분 뒤에 시험관을 꺼내서 효모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효모액의 뭐를 재봐요. 부피를 측정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역할, 뭐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은 뭐 각각 친구들이 알아서 할 텐데, 뭐 한 친구는 뭐 효모액 만들기, 그치? 그리고 뭐 또 이 친구는 뭐 15분 재기, 그 다음 친구는 뭐 하면 좋을까? 그 다음 친구는 효모액을 시험관에 넣기, 또 얘는 뭐 효모액의 부피를 측정하기, 또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뭐 하면 될까? 비커에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넣고 시험관대 설치하기, 이거 하라고 그러고, 마지막 친구는 효모액을 넣은 시험관 두 개를 동시에 비커에 담그기. 마지막 친구가 하는 일이 너무 없는데 일단은 해보고 실험 계획 보면은 우린 다 정했는데, 자, 완벽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실험을 직접 해봐야 되겠죠? 실험을 직접 한번 해보고 나서 어떤 것이 얼만큼 변했는지 한번 관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실험 설계를 하는 거예요. 변인 통제라는 게 어떻게 실험할지, 실험을 계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제의식, 가선설정, 그리고 이번 시간에 변인 통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실험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험 설계를 할 때 달라져야 할 것은 한 가지만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맞춰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험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